안녕하십니까. 내리자마자 저기 부평에 들릴 때가 있는데 가는 길에 좀 뭐 좀 갖다 달라고 부탁받아 가지고. 잠 좀 덜 깨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좀 피곤하네요. 며칠 동안 잠 못 잤더니. 심지어 오늘 일요일이에요. 아니 주말인데도 이렇게 어떻게 하시나요? 아, 하루도 안 쉬고 일해야죠. 와, 근데 여기 물류창고가 엄청 좋네요, 대표님. 아, 뭐 좋은 건 아니고. 아니 물류창고 이건 또 언제부터 또 하셨던 거예요? 한지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얼마나 됐을라나 한 6, 반년 넘은 것 같아요. 네. 외식업 하시면서 네. 물류창고까지 같이 하면 좀 좋은 점이 있을까요? 좋죠. 제가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하면서 가맹점이 만약에 몇 개 안 되면은 물류창고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물류창고를 하게 되면은 어쨌거나 사업을 두 개를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두 개를 하는데 가맹점 개수가 별로 안 되면은 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가맹점이 300개를 돌파하기 직전이라서 제가 요거를 시작한 게 가맹점 200개 넘어가면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맹점이 많으면은 물류창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제3자 물류를 이용해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하면서 대행으로 물류를 보내게 되면은 가맹점주님들이 조금 비싼 값의 식재료를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식재료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렇게 따라다니면 대표님 사업체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뭐 오늘 하루 동안에 뭐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와, 이렇게 또 새벽부터 이렇게 또 움직이시네요. 네, 근데 진짜. 아, 뚜껑은 많은데 갑자기 용기 몸통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일회용기. 일단 좀 빨리 넘어가야 돼서 막히기 전에 빨리 가시죠. 와이프가 얼마 전에 면허 따가지고 차 이거 사줬는데 중고로 연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타고 왔습니다. 지금 그럼 빨리 이제 넘어가야 되나요? 네, 빨리 가야 돼요. 아유, 고생하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할만 하세요? 아, 예. 예. 나쁘네, 지금. 안녕하세요. 아, 형님. 아, 잘 지내셨죠? 아, 여기 이제 저희 형님이자 이제 여기 맡아서 하고 계시는 이 지점의 이제 사장님이죠. 네. 아, 반갑습니다. 저 쫑시대장 브로우식 지점 지금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박민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온 김에 좀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매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는 제가 자랑처럼 보이면 재수없을 수도 있는데 자랑하고 싶은 매장이라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직원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아, 저희가 직원을 조금 오늘은 많이 좀 있었습니다. 바쁜 날이기도 하고 주말에는. 근데 이제 많이 써도 저희가 일반 타 중국집에 비해서 뭐 고급여의 일을 필요로 하지 않아가지고. 이거 12월에 오픈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네, 매출 첫 달입니다. 첫달 매출 여기 보시면은 4,200만원이에요. 4,200만원. 그리고 그 다음 달 1월 1일부터 1월 말까지 매출이 껑충 뛰어요. 7,100만원이에요. 중요한 건 12시간 장사했고요. 자, 2월 달 매출 7,300만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은 3월 달에 8,100만원. 배달 장사 오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2023년 4월 굉장히 비수기잖아요. 굉장히 비수기 때 8,000만원. 4월 달에 8,000만원. 자, 5월 달에 7,500만원. 지난 3개월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2023년 6월 18일부터 9월 16일 현재까지 3개월 매출이 2억 4천입니다. 자, 주문이 계속 들어오네요. 아, 네네. 이렇게 2억 4천이고요. 지난달 볼게요. 지난달. 지난달 보시면 8천만원. 배달의 민족에서만. 지금 주문 계속 들어오고 여기 잠깐 위에 보실래요? 더블 모니터 사용 중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이게 네 페이지잖아요. 제가 최고 12페이지까지 가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페이지까지 갔는데 도착 예정 시간 60분을 절대 넘기지 않아요. 7월에 배달의 민족에서만 8,600만원 팔았습니다. 객단가 계산 한번 해봐야죠. 아, 근데 첫 달부터 장사가 엄청 잘 된 거네요. 네, 첫 달부터 갑자기 저도 사실 기대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열자마자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일단 객단가는 19,752원입니다. 네, 객단가. 그럼 이게 중국집 치고는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중국집 치고는 조금 더 높은 편이죠. 왜냐하면 평균 중국집들이 객단가가 16,000원, 17,000원 조금 더 높은 편이죠. 저희가 왜냐면 뭐 짬뽕 중에서도 알보니 짬뽕이라고 13,000원짜리 짬뽕도 있고 세트 메뉴가 엄청 많이 나가요. 1인 세트 메뉴가 2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2만원짜리 1인 세트 메뉴가 제일 많이 인기 상품입니다. 여기서 포장만 하시는 거예요? 아, 네, 포장만 하고 있어요. 주문이 안 오면 어느 정도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계속 실수 없이 계속 들어와요. 그럼 이거 포장은 두 분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둘이서 네, 고정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 대민만 하시는 거예요? 대민만 하다가
이제 최근래 들어서 저희 그 이음도 하고 지역 배달 프로모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쿠팡도 연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요기요는 안 하고 있어요. 하기 싫어서. 예. 너무 많이 들어왔어. 너무 많이. 예. 배달은 뭐죠? 주문 들어오는 공장입니다. 그냥 계속 주문 들어와요.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월 매출 배민에서만 8,600, 여기 이제 쿠팡 조금, 배달 이음, 그 지역 배달 조금 다 합해서 1억 가까이 나오고 있고 점심시간에 홀장사는 좀 거의 꽉 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광고 효율이 어떻게 될까요? 아, 광고 효율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달은 뭐죠? 주문! 주말에는 제가 아내 없으면 바빠가지고 지금 사실 좀 조마조마한 편입니다. 광고 효율을 좀 하나씩 보여드리자면 맨 위에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그냥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뭐 여기 보시면 19배 나오거든요. 울트라콜 광고가 이제 19배. 이거 3개월치예요. 3개월 동안 깃발값이 229,000원. 최근 세 달로 찍었으니까요. 그리고 효율이 19배. 그 다음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이제 이거 15배, 14배, 24배, 17배, 15배. 그러니까 깃발 효율 10배 이하로 나오면 절대 꼽지 마라, 이 가게는. 그래서 10배 이상 나오면은 하나 더 꼽고, 또 10배 이상 나오면 하나 더 꼽고 하다 보니까 15개까지 늘어난 거예요. 이벤 이벤트 이런 것도 많이 하나요? 3회장에 비해서 요즘에는 좀 적게 주고 있는 편인데 처음에는 좀 공격적으로 했죠. 근데 지금은 군만두를 많이 좋아들 하셔가지고 군만두랑 가지튀김, 또 이게 중국집에서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가지튀김이 있거든요. 쫀득 가지튀김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식대장입니다. 아, 예예예. 예, 예. 그 참고로 방금 배달의 민족 주문이라는 그 단어가 연속으로 울렸잖아요. 그게 클릭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저희는 울리면은 바로 누르거든요. 이게 눌러도 또 들어오고 눌러도 또 들어오고 연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좀 보여드리자면 배달의 민족에서 재주문 높아요에서 지금 현재 전체 카테고리 포함해서 7위, 현재 7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리뷰는 5,000개가 넘었고요. 주문 수는 23,000 플러스입니다. 일단 여기 많이 바쁘니까 잠깐 나갈까요? 네. 아니 근데 여기 배달 전문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네. 아니 홀도 있네요. 네, 아 원래 처음에는 100% 배달로만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배달 장사가 매출이 계속 늘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밖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목 상권에다가 홀 장사를 할 수가 없는 상권이에요. 근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창고였어요. 창고를 좀 꾸며가지고 지금 홀로 만든 겁니다.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일단 보실까요? 와, 완전 전쟁터인데요 여기. 아, 네, 전쟁터죠. 제가 이제 보면은 너무 뿌듯하기도 한데 오면은 조금 불편한, 너무 바쁘기도 하고 말 걸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특히 눈이 너무 매워요, 양파 때문에. 네. 제가 좀 라섹한 지 얼마 안 돼갖고. 근데 제가 진짜 이 가게가 잘 되는데 12시간 장사해서 배민 매출로 8,900만 원, 8,700만 원, 뭐 다 합해서 한 1억 정도 나오는데,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 아니냐, 뭐 배달을 무료를 한다던가, 뭐 24시간을 한다던가, 아니면 리뷰 이벤트를 막 엄청 센 거를 한다던가. 절대 아닙니다. 리뷰 이벤트 가지튀김 하고 있고요. 가지튀김 마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지튀김 원가가 엄청 낮아요. 그리고 뭐 배달팁 받을 만큼 받고 있고, 저희 배달대행도 거의 안 써요. 쓰긴 쓰는데 저희 가게 오토바이가 지금 4개예요 여기 배달만 하는 오토바이가 맞아요? 네네, 저희 가게 오토바이가 4개예요 아, 이거 전용 오토바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저희 자체 기사님들을 3분을 쓰고 계세요. 옛날 진짜 중국집처럼.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죠. 왜냐면 그 옛날 중국집 감성이 나오려면 그 철가방을 들고 그렇게 이렇게 배달을 가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죠, 솔직히. 예전에는 시급이 3,000원, 4,000원이던 시절이니까 그게 가능했죠. 그릇 수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절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제가 이제 포인트가 이 매장이 특별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열심히 하고 사장님이 맡아서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 똑같은 매장이 직영점으로 인천에만 6개가 있거든요. 6개가 다 잘 돼요. 평균 매출이 1억이 넘습니다. 네, 제가 하나씩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이 많진 않아서 한 군데 더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1억 나오는 매장이 6개라는 게 네. 사실 다 잘 되는 게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럼 제가 배달만, 홀 없이 배달만 해서 나오는 매장 보여드릴게요. 좀 지금 유튜브 촬영 때문에 잠깐 정지시켜놨어요. 보시면은 제일 피크 타임인데 12시 15분부터 12시 45분까지 30분을 눈물을 머금고 중지시켜놨습니다. 지금 가장 예, 가장 바쁠 텐데 30분 사이에 들어오는 게 수십 건, 100건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눈물을 머금고 중지시켰습니다. 왜냐면은 괜히 유튜브 촬영 때문에 방해가 돼서 퀄리티가 낮아지면 그 손님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네, 점심엔 항상 꽉 차요. 일단 넘어갈까요? 일단 저희도 밥 먹어야 되니까 부평점은 더 놀라실 거예요. 가서 보여드릴게요. 직접 모든 걸 다 보여드릴게요. 6번 여기가 저희 직영 1호점. 배달만 100% 하고 있고, 가서 한번 보실까요?